선물 상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우선 오이치 풍선을 이용해서 상자 형태를 만들고 그 상자에 260 풍선을 이용해서 포장 리본 형태의 모양을 표현해 보겠습니다. 펌프를 이용해서 풍선을 불어 볼 건데요. 왕복 두 번으로 불어 줍니다. 두 개를 불어서 부플릿으로 묶어줍니다. 부플릿 세트를 준비한 다음에 포클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. 같은 포클리스트 두 세트를 준비했고요. 포클리스트에서 포인트를 보면 주입구 묶음 매듭이 한쪽 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. 이쪽으로 모았고요. 이게 상자의 구조상의 안쪽에 놓이도록 배치하면 됩니다. 이번에는 반퍼프를 불어줍니다. 반퍼프로 분 풍선을 두 개를 준비하고요. 두 방울을 두 방울로 나눠줍니다. 두 방울로 나눈 풍선 두 개를 함께 엮어서 포클러스트 형태로 만들어줍니다. 주입구를 이용해서 포클러스트 큰 사이즈 쪽에 연결해 줍니다. 이번엔 다른 하나를 또 연결해 줍니다. 네, 두 개의 단을 연결해서 상자 형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. 260두 개를 이용해서 리본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. 260 풍선 끝에서 대략 6cm 정도 남기고 불어줍니다. 바람은 빼지 않고 매듭 지어줍니다. 동일하게 한 개 더 불어줍니다. 이제 260 하나를 포클러스 중심 부분에 주입구를 걸어서 연결해줍니다. 자리에서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고 다른 풍선에서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함께 잠궈줍니다. 풍선 골 사이로 선을 만들어 줄 건데요. 이때 풍선의 골이 꺾이는 각 자리 길이에서 풍선에 힘을 줍니다. 반대편도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. 이번에는 아래쪽 풍선 단쪽으로 채워지는 선을 만드는데요. 그 상태에서 또 꺾이는 각 자리에서 힘을 주어 각을 만들어줍니다.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시 해줍니다. 꼬임이 있는 중심 자리에서 서로 교차되는 자리인데요. 그 자리에서 꼬임을 각각 만들어서 잠궈줍니다. 앞뒷면을 채웠고요. 이번에는 또 뒤에 있는
앞뒷면을 다시 채워가는 과정이 이어집니다. 지금 현재 위치는 바닥면에 해당하고요. 동일한 방법으로 각이 꺾어지는 지점에서 힘을 줍니다. 네, 반대편도 동일하게 해주고요. 측면의 긴 선이 놓인 자리에서 각이 꺾이는 자리에서 또 힘을 줍니다. 반대편도 동일하게 같은 과정을 해줍니다. 상자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자리이고요. 그 자리에 중심 부분에 연결해줍니다. 반대편도 동일하게 연결해줍니다. 네, 상자 윗부분에 리본 모양을 만들어서 마무리합니다. 한 가닥에서 고리 방울을 하나 만들고 또 다른 쪽에서 고리 방울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. 길이에서 대략 한 8cm, 8-9cm 방울을 만들고 각각 매듭 정리해 줍니다. 리본 모양까지 완성이 됐고요. 나머지는 매듭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. 크리스마스 장식에 사용할 수 있는 선물 상자를 완성했습니다. 선물 상자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싶다면 12인치 풍선과 350 풍선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만들어 봐도 됩니다.